안녕하십니까. 벚꽃경 벚꽃뷰경 26회차 서길입니다. 오늘은 제6유념품 가운데 5장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수행자는 마음을 좋게 융화해서 청정하게 할 것이니 만약 조금이라도 육군이 육경을 대상으로 마음을 일어나게 되면 곧 생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으로 상상하여 삿된 일을 만들고 진리를 구한다 하나 오히려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업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허물이 증가하면 마음이 구경열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듣고 즉시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비로소 부처님의 6년 고행을 알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유념품 5장을 보면은요, 이웃이 재념이요 자신 상근행이라, 약기 불여시요 종불 득의행이니, 바로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라고 하면 제 자신 스스로 늘 실천을 해야 하나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올바른 의행을 얻지 못하리. 시수 본행자요 여시도 애로라, 약능 오이념이요 지혜 일심락이라니라. 이 본행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서 애욕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또한 만일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보면 한 마음의 즐거움을 알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세간에 어지럽고 어지러움이 마치 마구니의 백성이라, 그러나 간혹 전법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못되게 이해를 시켜서 중생들을 이끈다라고 하나니 입으로는 약의 처방이라 말하되 결코 질병을 없애지 못하느니라. 불성은 적적에서 본래 형상이 없거늘 어찌 선악으로 잘못되고 발음이 있다고 할 것이리요. 생이 있다고 하지만 생은 본래 생이 아니고 멸이 있다고 하지만 멸 역시 멸이 아니니라 라고 했지요. 7장을 통해서 보면 응시 등행법이요 시도로 산회니라, 비고 오이행이요 당령 응시념이라, 때와 여건에 맞추어서 법을 바르게 행하면 이로써 노사의 번뇌를 벗어난다. 비구여 그 뜻을 깨달아 실행을 허되 마땅히 생각과 맞추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생사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은 생사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희로애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리도 그와 같이 생이 생이 아니고 멸이 멸이 아니고 또 본래의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또한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8장에서는 재념생사기요 위능작고제라, 상당청미묘요 자각 오구이라, 나고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로써 괴로움의 끝을 삼으면 언제나 미묘한 소식을 들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깨달은 일은 현자가 되어 시종 회합이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마치 어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 또한 거울에 꽃을 비추지만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에 능각자 위연이요 종시 무소희라, 이각의 능요 이랴 무악행이요 당해 감노요요 명제 부득진이라 라고 해서 능이 깨달은 사람을 현명하다 하나니, 종시 사념과 집착의 모임이었고 뜻을 깨달아
능히 마음으로 응해서 밤낮으로 힘써 배우고 실행을 하면 마땅히 감로법을 이해하게 되어 온갖 번뇌를 다하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 이것도 또한 허공이나 또 허공에 있는 구름과 같아서 또한 거울에 비춰지는 물체의 모습과도 같아서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법성기에서는 법의 성품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로다. 모든 법은 변함없어 본래가 고요하고 이름 없고 모양이 없어 일체가 다 없는데 지혜의 자는 깨닫지만 범부들은 알수 없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지혜자가 되시어서 늘 여야 만드시고요. 법보경, 법보비유경 제26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